의정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킨 것. 마마,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자를 왕으로 모실 순 없습니다. 어찌 신하된 자들이 황제를 해하려는 것이냐? 해야 이를 어찌합니까? 위기에 빠진 아들을 보자 없던 모정이라도 생긴 걸까? 그런데 참으로 비리고 역해. 내 참을 수가 없군요. 어마마마. 그러게, 내가 뭐라 하였느냐? 너는 황제감이 아니라 하지 않았더냐? 어머니! 어머니라니!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음이야. 나는 이 일을 모르는 것이다. 허니, 그대들 뜻대로 하거라. 어마마마! 어마마마! 들어가보라! 결국 의정은 공예 태후의 암묵적 동의하에 폐위됐고 유배지에서 살해당하게 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공예 태후가 둘째 아들을 찾았는데 무슨 일인 걸까?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왕은 바로 너이니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 형이 죽었구나. 형님이요?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야. 곧 내 너를 황궁을 불러들일 것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예? 아, 예. 공예 태후는 어렸을 때부터 예뻐했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 드디어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열렸다. 그런데 공예 태후의 축하 속에 즉위한 이는 둘째 아들이 아닌 셋째 왕후였던 것. 대체 어찌된 일일까? 곧 내 너를 황궁으로 불러들일 것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예. 공예 태후가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한 날. 둘째는 아니 되지 않겠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궁을 떠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정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듯하오. 대신들의 생각이 자신과 다름을 알게 된 공예 태후. 그녀는 그 길로 모든 계획을 수정하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정한 왕은 바로 너이니라. 예? 아니, 둘째 형님도 계신데 제가 어찌? 나는 내 아들이 허물이 있는 왕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 헌데 네 둘째 형은 용상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대신들에게 흠을 잡혔구나. 어마마마. 나를 완벽한 태후로 만들어줄 왕, 내게는 그런 아들이 필요한 것이야. 여미가 너를 그리 만들어줄 것이다. 아무리 예뻐하는 아들일지라도 약점이 있는 왕은 공예 태후에겐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공예 태후의 셋째 아들 명종이 즉위하게 된다.
완벽하구나. 완벽해. 이제 내 인생이 없음 더 이상 없을 것이야. 하지만 하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머머머.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인 게야? 오늘 대신들이 변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을 똑바로 해보거라. 아니, 오늘 대신들이 저를 두고 자기들끼리 한 회의를 하는데. 어찌 황제란 자가 대신들 하나 제대로 간수지 못하는 것이야? 저는 대신들이 무섭사옵니다. 아니, 어마어마께서. 어마어마마. 어디 편찮으신 것이 옵니까? 셋째 아들 명종 역시 공의 태후가 바라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마어마마, 어서 기력을 차리세요. 너무 두렵사옵니다. 이럴 수는 없다. 꿈꾼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머머머.